가요계를 넘어서 연예계 전체를 봤을 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수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 A 씨의 말을 빌려서 세상에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. 현재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는 A 씨를 대신해서 경찰에 김건모 씨를 고소한 상태이고요. 저희는 이 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그 A 씨가 일을 했다고 하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곳은 어떤 곳이고 과연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, 또 그 가운데서 김건모 씨의 어떤 행적이 좀 발견됐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직접 저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. 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김건모 씨 몰라요. 아 몰라요 그. 아 뭐 4, 5년 전 네. 얘기를 뭐 지금 와서 물어봐. 저희 가게는 다 바뀌었고 네. 여기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. 그런 사람 없어요. 몰라. 아무것도 몰라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이고, 뭐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해요. 그 김건모 씨 여기 왔다 간 지가 지금 한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,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왔는데. 혼자 오셨나요, 그때? 김건모 씨. 모르겠어요. 여기를 이제 다녔다고 하잖아요. 많이 네. 왔다 갔다. 나도 요번에 알았다니까. 여기서 7년 동안 일을 했으면서. 근데 연예인 차는 어떤 오는 걸 못 봤어요. 자세만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저희가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. 아마 김건모 씨가 아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상세한 입장을 아마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.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해당 유흥업소의 그 주차, 발레파킹을 맡고 있는 직원분이었습니다. 그분이 7년을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김건모 씨를 본 적도 없다고 해요. 뭐 들어본 적도 없다.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일을 했던 것은 3년 전, 뭐 4, 5년 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, 딱 그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호명이 바뀌었거든요. 주인도 다 바뀌었고 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모른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현장을 봤을 때는 김건모 씨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거의 없었어요. 이 해당 유흥업소가 어떤 한 상가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건데, 주변에 있는 그런 가게도 한번 들어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주인분들이랑. 한 5년 전쯤에 김건모 씨를 한번 봤다고 해요. 그때는 한 일행분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뭐 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, 그게 또 5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,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알지 못한다.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, 이번 김건모 씨 사건에 관해서는 뭐 잘 모른다. 뭐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현재 김건모 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. 뭐 사실 무근이다. 이런 입장을 계속 일관하고 있고요. 오히려 그 A 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.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건모 씨가 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 유명 예능에서도 되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고, 내년에 이제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이런 안 좋은 일에 휩싸이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 상황입니다. 또 연말에 전국 투어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.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, 한쪽에서는 김건모 씨 측에서는 뭐 이런 적이 없다, 사실 무근이라고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김건모 씨의 그 혐의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과정을 잘 지켜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